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뭐 가끔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네, 뭐 자주는 아니고요. 네. 근데 선생님 아들이 있나요? 아들은 없어요. 제가 낳은 아들은. 그러면요. 기르는 아들은 있어요? 뭐 입양해서. 아, 그 아들 이름이 아 지금 이거 방송 중이구나. 근데 선생님이 아들이 있다 그래요. 이 아들 지금 몇 살인가요? 99년생이요. 99년생이요? 네. 그 올해 23살? 네. 근데 이 아들내미가 선생님이 물론 뭐 나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은 아닐 수 있겠다만 네. 그래도 기른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네 본관으로 들어왔으니까 조상에서도 아들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아들내미가 네. 이상하게도 올해 내년 지나면서 수가 엄청 사납다 그래요. 올해 말고 올해 내년. 그러니까 22년도에 21년, 22년 올해가 넘어가면서 내년 이민년이 되면서 수가 굉장히 사납다 그래요. 흔히 말해 나가는 자취는 있겠으나 들어오는 자취가 없다 그래요. 흔히 말해 봄길에 들어가면서 봄날에 따라들면서 어찌 보면 아들내미가 흔히 말해서 나가는 자취는 있겠으나 들어오는 자취가 미비하고 희미한 꼴이라 그러세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정적인 그러한 걸 아나요?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 입단속 시키세요. 흔히 말해서 내가 아들내미가 뭔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방황 아닌 방황이 시작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탈이 있던 자손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아들내미가 벼랑간에 뒤집어 일어나서 어찌 보면은 내가 승질부리지도 않았던 아이가 승질이 올라가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뭔가 배신감 아닌 배신감이 들면서 마음감이 교차를 할 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입단속도 필히 시켜주세요. 네. 이게 은연중에 내가 어디서 들어놓고 나서 정말 가출 아닌 가출이 되는 형고. 근데 이 아이가 감수성도 풍부해요. 네. 근데 이 아이 8살 때 네. 8살 때 원래는 조금 내가 몸에 수술 자국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한번 업을 떼우고 넘어갔어야 되는 형국이라 그러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래서 늦가기로 터지나 봐요. 그러면 뭐 내년에 이 아이가 뭐 변동수가 좀 있나요? 변동수가 크죠. 뭐 건강에 아니면은 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요? 네.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뭐 건강에 조심하고 또 뭐 마음에 상처가 입지 않게 되게끔, 조심해야 되고 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은 네. 크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누가 먼저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거요? 네. 저기 같이 결정하게 됐어요. 조금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 아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괜히 방황이 와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차라리 그냥 함구를 시키실 거면 다 함구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해봐 애가 이제 컸으니 뭐 공개를 할까 네, 아니 뭐 그런 할까? 거는 저도 전혀 저도 그냥 돼요. 우동까지 그냥 가고 싶은 네. 저도 그렇게 애한테 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위 혹시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번 더 네네 딱딱딱 입단속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내년 수정 가면서 아이가 이제 올해 23이니까 내년 24 들어가는 거잖아요. 99년생이니까 23살 맞습니까? 네. 네. 99년생 토끼띠.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24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좋게 변화가 따르면 상관이 없는데 나쁘게 변화가 따른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만 조금 유념해서 아이를 조심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뭐 토끼띠, 삼재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삼재는 아니에요. 굳이 뭐 삼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선생님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 조금 궁금해서 오늘 왔거든요. 네. 그 지금 제가 혼자 됐거든요. 혼자 돼서 지금 조금 마음에 방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제 2년자가 언제쯤 나타날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일단 급선무부터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자손이랑 지금 아들내미를 어머니가 키우고 계세요? 아니요. 키우 왜냐하면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다 봐주고는 있으되 같은 장소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보호막이 사라진 꼴이야. 그렇다 보니 괜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피디. 예, 제가 이제 뒤를 다 봐주고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이제 부모니까 이렇게 제가 이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같은 장소에 있진 않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어디서 셀 일이 있나 봐. 그러니까 피디 제가 애한테 좀더 막아주세요. 신경을 쓸게요, 예. 내년에는. 그리고 네네.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네. 엄마의 상황을 놓고 보고 엄마를 제가 조금 느껴봤을 때 네.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큰 결정 내리신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엄마도 원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외로움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약물과 할수 있는 사람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머니가 뭐 언제쯤 뭐 사람이 생길까요?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나는 왜 벌써 이딴 소리가 나오죠? 선생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없고 맑아도 어째 이래 너무 맑은지 제 주변에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많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재혼을 했었거든요. 그 재혼한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고 이제 혼자 돼집 회사 집 회사 이렇게 밖에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애하고도 지금 제가 같은 장소가 아니고 이제 지역도 틀려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 혼자 완전히 외톨이가 된 거예요. 애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애도 같이 이쪽으로 지뭐지 지금 살던 데가 아니니까 오래 해도 안못 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실. 힘들고 마음적으로.